자, 그러면 시작해보도록 할까요? 나중이라도 소리 너무 크거나 작으면 말씀해주시면 감사드리고요. 자, 그러면 시작해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할 게임, 콘크리트 벼랑이라는 게임인데요. 정확히는 콘크리트 벼랑. 잠깐만. 콘크리트 클리프하고 부재가 있었어요. 페어가 된 세상에서. 이제 이 게임 다운받을 수 있는 데를 가보면은 콘크리트 벼랑, 콘크리트 클리프, 그 다음에 페어가 된 세상에서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어떤 게임일지 한번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죠. 자, 가봅시다. 경고. 본 게임에서는 직접적인 욕설, 잔혹한 묘사가 나옵니다. 15세 미만 어린이의 플레이를 금하는 바입니다. 네, 그렇다고 합니다. 조심해주세요, 모두. 나 헤드폰. 괜찮겠죠? 이어폰, 헤드폰, 괜찮겠죠? 본 게임에는 게임 오버 장면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유롭게 즐겨와요. 아, 그러면은 좀, 죽을 위험은 없다는 걸까요? 그거는 참 기쁘네요. 뭔가 게임 오버가 나오기 시작하면 나참 많이 죽는데. 이름이 이상한이야? 아닌가? 이상한하고 나중에 이름이 나오나? 이상한 누구누구 이런 식으로 맨 처음에 수식어만 나오고 아니면 진짜 성이 이 이름이 상한인가? 어서 와. 얘가 왜 이렇게 굼뜰까? 그야 오늘 밥을 못 먹었잖아. 정상적 정 어허, 그러면 성이 정, 이름이 상적? 애당초 다 쓰러져가는 아파트에 정말 뭐가 있을까? 벌써 몇 동은 공쳤어. 아, 지금 그 뭐지? 식량을 얻으려고 지금 여기저기 돌아다니는구나. 야. 아직 제대로 뒤져보는 건 시작도 안 했잖아. 문단 속 헐렁한 집이 분명히 있을 거야. 거기에 뭐라도 있겠지. 그래. 돌아다닐 수 있다. 기록. 몇 개까지 했지? 4개. 많이 불안하다. 소지품. 가스라이터, 양초, 커터칼, 담요. 더럽다. 가스라이터, 양초, 커터칼. 일단 어두운데 돌아다니는 건 걱정 없겠네요. 불을 밝힐 수 있을 게 있어가지고. 아, 이거 확인 버튼이 C구나. 맞네. 확인 버튼이 C네. 26살. 나랑 나이 비슷하네? 혼자서 궁시렁거린다. 버튼을 눌러도 불이 안 들어와서 화난 모양이다. 에휴. 얘 놔두고 나 혼자 다녀오자. 그러면 엘리베이터 못 쓰겠네. 잠겼어? 호. 빼먹은 거 없이 뒤진 것 같은데 열린 집이 하나도 없다. 이게 마지막 층이겠지. 제발.
열린 집이 하나도 없다는 건 그거 아닐까? 그 자동으로 문 잠기는 장치라 가지고 그래서 그런 거 아니야? 잠겼다. 잠겼다. 역시 그거 아니야? 자동으로 잠기는 문으로 되어 있는 거 아니야? 살짝 열려 있다. 어, 들어왔어? 아, 들어갈까 말까 그거 선택지 나올 줄 알았는데 그냥 들어가네. 어이. 어? 어래? 아이. 놀라라. 일단 좀 뒤져보죠. 문을 열자마자 시큼한 냄새가 코를 찌른다. 아무리 그래도 이건 못 먹어. 냉장고, 지금 불이 안 들어오는 냉장고니까 안에 있는 거 다 썩었겠지. 도마. 접시와 접시꽂이. 여기는? 멈췄다. 아, 환풍구구나. 말라 죽었다. 액자하고 양초. 액자하고 양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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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아니야? 어, 그치! 생수 두 개를 가방에 넣었다. 오늘은 운이 좋네. 평소들이었음 텅텅 비어있는 게 맞을 텐데. 뭐, 알 바냐? 누구 있는 거 아니야? 이거면 며칠을 버텨. 따라쓰기 필사의 즐거움. 오장환 시집, 카인의 후예, 문장 강화. 백석 전집, 근대시와 그로테스크, 2000땡땡 신춘문예 당선 시집, 한국어 바로쓰기. 작가분이신가? 작가분의 집인가? 우시도 표현 분석, 청소년을 위한 고전과 함께하는 문장론 공부, 풍장, 설화와 문장 원, 문화 원형. 작은 메모지가 있다. 어, 뭐죠? 6월 17일, 마감, 차분히 쓰자. 꿈은 이루어진다. 여기는? 침대인가? 침대인 것 같죠? 그리고, 화장실. 굳이 들어가고 싶진 않다. 아, 그래? 그러면, 딱히 갈 데 없는데? 어, 가자! 넌 왜 문 앞에 서 있는 거야? 아니 왜 그렇게 문 앞에 딱 서 있는 거야? 무섭잖아. 깜짝 놀랐네. 오! 야. 아니 진짜 깜빡이 좀 켜. 왜? 말해 말해야지. 아, 깜짝아. 가방이 묵직하네. 뭐, 건진 건 있냐고. 물. 아까 이틀은 버틴다고 했는데, 그럼 둘이서 하루에 반 병씩 마시는 건가? 응? 작은 걸로 두 개. 응? 아니, 반응이 왜 이래? 그래서 먹을 건? 물을 마시면 잠깐은 괜찮겠지. 난 다음을 묻는 거야. 당장 필요한 건 마실 게 아니라 씹어 삼킬 거 아니야? 그걸 당장 무슨 수로 구하겠냐? 어, 시간의 문제였어? 진작 말을 하지 그랬냐? 자, 나에게 다 생각이 있어. 들어봐. 일단 나가서 되는 대로 걷는 거야. 왜 걷냐? 사람을 찾는 거지. 호. 굳이?
그리고 사람이 보이면 죽어라 쫓아가서 말을 걸어. 어? 무슨 작전이야? 도망치거나 경계한다. 그래도 죽어라 쫓아. 그러다 보면 서로 목청이 트이겠지. 그때 네가 가진 물로다가 살살 꼬시는 거야. 물을 받아든 사람은 긴장이 풀릴 테고 그 사람이 어느 순간 등을 보이면 냅다. 아, 거기서 그럼 뭐지? 그 사람 음식을 뺏으라고? 아이, 살아남기 그렇지만. 그냥 하던 대로 해. 근데 그거는 뭔가 정말 최후의 수단으로서는 몰라도 다른 방도가 있으면 일단 다른 방도를 먼저 시도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아, 죽이라고? 뺏으라는 게 아니고, 아, 근데 그거는 나 자신에게 있어서도 안 좋지 않을까? 그러면서 살아가다 보면은 정신이 버틸 수 있을까, 과연? 소림님 어서 오세요. 그것도 똥꼬집이야. 이러다 굶어 죽는다고. 그게 낫지. 정신 나간 거 티내지 말고 와라. 일단 나가서 생각하게. 그러니까 마지막 최후의 수단으로 어쩔 수 없이면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이거를 실행했을 때, 그러니까 뭐 해산 안 돼도 그렇지만 이제 내 정신이 버틸 수 있을까라는 거죠. 이런 세계를 살아가면서 사람을 해치게 되었을 때 내 정신이 과연 온전히 버틸 수 있을까라는 게좀 걱정이 되죠, 아무래도. 진짜 힘들게 사네. 김도희님 어서 오세요. 이게 사람이 살려면 몸만 살면 다는 게 이거지. 몸만 살면 다인 게 아니니까. 어디 가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얘네 생활은 어디서 하지? 여기는 물건 찾는 데였고. 머리 아파. 좀 쉬자. 볼레랭님 어서 오세요. 불도 좀 피우고. 세이브. 나무가 파랗게 뭔가 퍼져있네? 아, 달다. 그걸 벌써 다 마셨어? 내가 미쳤냐? 이거 다 못 마셔. 그동안 뭘 안 먹었더니 배가 쪼그라들어서 다 들어가질 않아. 그럼 그거 일이네. 나무에 뿌려주게. 그냥 갖고 있다가 나중에 먹으면 안 돼? 나무는 이미 다 죽었다. 물론 살아있는 나무도 있을 것이다. 근데 내 주변엔 살아있는 게 없다. 그리고 나무만 다 죽은 게 아니다. 골 아파. 아이, 그러게 내 말대로 하자니까. 뭘? 다 속이 비어서 그런 거래도.
몰라. 넌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돕는 거야. 헤이. 얘네 둘은 어떻게 만나게 됐을까? 원래부터 친구였나? 나는 정상적이다. 가지고 놀기에 좋은 이름을 가졌다. 정상적이구나, 이름이. 이름 때문에 산적이니 비정상이니 별소리를 다 들었다. 이젠 그것도 아득한 이야기지만 말이다. 그리고 얜 이상한이다. 어느 때부터 함께 다니게 된 놈이다. 함께 다니게 됐다는 건 적어도 세상이 이렇게 된 이후에 만났다는 거네요. 이름값을 해서 성가시게 짝이 없다. 옆에 붙어서 하는 거라곤 종일 헛소리 일삼는 게 전부다. 내가 대체 왜 쟤하고 붙어있는지는 나도 모른다. 논과 처음 만났을 때가 언제였는지도 모른다. 응? 따지자면 아마 그때부터였을 것이다. 반년 전부터 전염병 두 개가 연달아 퍼졌다. 두 개가? 먼저 식물병이 농작물과 가축을 쓸고, 뒤이어 동물병이 남은 가축과 동물들을 쓸었다. 두 병 모두 손을 못 쓸 정도로 잘 옮았고, 감염되면 두어 날 후에 직사할 만큼 위험했지만 사람만은 이 병에 걸리지 않았고, 대신 병의 매개체가 되었다. 사람만이 갖고 있는 특유의 뭔가 있었나? 유전자 쪽이랄지 DNA 쪽이랄지. 나는 두 병의 소식을 처음 접했을 때만 해도 다른 병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것도 금세 진정되겠거니 생각했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가축 집단 폐사와 물류망 붕괴 같은 흉흉한 소식이 쉴 새 없이 보도되었고, 역시 밖은 난리가 났다. 굉장히 현실적인 일상이다. 이거는 이제 그 이렇게 돌아다니며 식량을 얻으면서 다니기 전이었겠죠? 정말 일상이네요. 그런데도 난 별 생각이 없었다. 당장 코앞에 닥친 다른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안 그래도 갓 전역했을 때라 싱숭생숭한 데다 복학 때문에 걱정이 많았다. 난리통에 휴학 연장이 확실해졌을 땐 되려 한숨을 놨던 기억이 있다. 그리고 뒤는 얼씨구 집에 틀어박혔다. 큰일이 터진 게 맞나 싶을 정도로 풍족하게 지냈다. 밖에 조용해지면 바로 출석하려고 그동안 밀렸던 공부를 했고, 머리 아픔 폰도 만졌으며 만난 것도 자주 시켜 먹었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나 모두가 두 병에 관심을 두게 된 무렵에 전기가 끊겼다.
이제 일상이 당연하게 흘러가지 못할 정도로 붕괴되기 시작했구나. 전기는 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고 상황 파악이 되니까 그때서야 이게 그냥 넘길 일이 아니라는 게 실감이 났다. 지금 다시 그때를 떠올리면 아찔하다. 정말, 정말 별 생각이 다 들었다. 이후로는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뭘 할 엄두가 나질 않았다. 진짜 여러 생각이 들겠죠.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지금 내가 뭘 할, 내가 지금 내 집 안에서 내가 지금 생활하면 할 수 있는 거를 따져보는 것부터 시작해서 가장 작은 걸로는, 가장 큰 걸로는 내가 지금 여기서 어떻게 행동하는 게 맞을지까지. 종일 누워서 잤고 죽지 않을 만큼만 먹었다. 그렇게 한두 주를 집에서 버틴 것 같다. 뭐 그리고 결국엔 먹을 게 떨어져서 집에서 나왔다. 아마 그러고 얼마 안 지나 이상한을 만났을 거다. 그럼 확실히 이 병이 퍼진 이후에, 그러니까 세계가 이렇게 된 이후에 만났네 이상한은. 요즘은 먹을 걸 찾느라 혈안이 되어 있다. 문제는 먹을 게 없다. 잠깐만, 동물, 식물은 안 되잖아 일단. 그리고 얘 계속 여기 있었다는 건 그나마 남아있던 동물, 식물로 만들어진 음식들은 다 동이 났거나 이미 사람들이 가져가서, 아니면은 이제 썩었거나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먹을 게 없지. 앵간한 통조림 종류들도 이미 다 털렸을 거고, 이게 일이 터지자마자 얘가 행동한 게 아니니까. 먹을 것만이 없는 게 아니라 사람도 없고 살아있는 게 없다. 지금은 4일 정도를 굶었다. 다 챙겨서 떠난 후인가? 죽을 맛이다. 이상한이 말했던 것처럼 당장 씹어 삼킬 게 필요하다. 문제는 그런 걸 어떻게 구하냐는 거다. 그나마 방금 물 두 병을 찾은 덕에 먹을 걸 구할 시간을 더 벌긴 했다. 이게 물만 마셔도 일주일은 버틴다라고 말은 하는데, 그거는 움직이지 않고 물만 마셨을 때 일주일을 버틴다는 거 아니었던가? 이렇게 뭐 찾아다니면서 버틸 수 있을 만한 체력까지 가지면서 뭐 물만 마시고 오래 버티긴 힘들 텐데. 근데도 뒤가 걱정이다. 모르겠다. 피곤해. 근데 참 뭐랄까, 현실적이라면 현실적인 게, 어떻게 해야지?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제 어딘가에 나오는 굉장히 히어로틱한 주인공처럼 아 그래 그 방법이 있었어 이러면서 되는 게 아니라, 생각은 했어. 혼란스러워. 뭔가 해야 되는 건 알아. 근데 모르겠어라는 게, 모르겠다는 게 되게 현실적이다. 이게 참. 어? 여기도 별건 없어 보이네. 아, 또 딴 데를 지금 돌아다니고 있구나.
카운터가 텅 비었어. 졸려. 어? 여기서 그냥 자? 아, 안 위험한가? 뭐 좀비처럼 달려들을 일은 없으니까 괜찮을 것 같긴 한데.